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오늘 어저께 그 두두가 쏜 별풍선 리액션으로 제가 오늘 원래 방송 키는 날이 아는데 방송을 킵니다. 켰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 시간에 뭘 할 게 없어가지고 오늘 또 제가 이 야식, 이 먹방을 하려고 이거 좀 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야식을 드실 건데요. 어떤 야식을 먹을 거냐면 제가 저번에 사놓은 한국 마트에서 사온 낙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빠밤 청양고추 캡사이신 낙지볶음을 해 먹을 겁니다. 저랑 같이 밥이랑 이렇게 쓱쓱쓱쓱 비벼가지고 먹어요. 자, 일단 방송하기 전에 제가 일단 불을 미리 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불에다가 일단 낙지를 끓일 거예요. 낙지를 한번 끓여가지고 차가운 물에다가 이렇게 데치면 되게 쫄깃쫄깃해지면서 비린맛도 조금 날라간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물을 끓인 물에다가 낙지를 넣을 거예요. 좀 많이 넣어요. 언니랑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 이사했어요. 이사했지롱. 오늘도 벌칙 요리 방송이구나. 낙지 비린내가 엄청나지만 낙지가 엄청 커요. 짱이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나? 너무 많이 넣나? 아니, 일단 이 정도는 먹어줘야 돼. 이따면 낙지 소면도 먹을 거란 말이야. 으이, 그만큼만 남겼어. 일단은 재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에 재료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케이크 하나 씌우신 주꾸 아리가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거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은 얘가 끓고 있는 동안에 청양고추와 양파와 파를 다질 거예요. 너무 맵게 드시면 보면 말해도 안 된대. 누워서 노트북으로 보고 있어요? 나도 지금 채팅을 노트북으로 보고 있어. 다 해봅시다. 나는 파를 넣을 거예요. 제가 고기도 엄청 좋아하지만 파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야채도 되게 좋아해요. 야채를 음식에 좀 많이 넣는 걸 좋아해요. 파는 좀 잘게 잘게 썰어야겠다. 이거 조금 낮출까? 두두! 두두 왔구나! 너 영시이왕에 있다가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응? 이놈의 새끼. 내가 오늘 너 때문에 방송을 켰잖아! 나를 버선발로 맞이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진짜 앉은뱅이 행님이라고? 그래? 그랬어? 파는 이 정도는 이거 남겨야겠어.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군요. 죄송합니다. 양파. 양파도 낙지볶음이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얼마나 맛있다고. 반쪽만 썰어서. 아, 내 칼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너무 작은 칼을 선택한 것 같아. 그리고 요즘은 국빵이라 그러더라? 말 되게 예쁘게 하는 것 같아. 국빵.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이게 좀 잘게 썰기가 이 작은 칼이 좋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 칼을 쓰고 있어요. 작은 칼이 좀 잘게 다다다다다다다 썰리거든요. 자, 그리고 청양고추인데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 나 요리 딱 세 번 했거든요. 오뎅탕, 그 빨간 지옥의 오뎅탕이랑 오뎅볶음이랑 이제 이거 세 번째인데 지금 이거밖에 안 남았어. 아, 참. 청양고추 아껴 먹어야 돼. 이거 사려면 또 한국인 마트까지 가야 되거든요. 오늘은 옆집 볶음이니까 다섯 개만 넣을게요. 다섯 개만 넣을게요. 나한테는 다섯 개 많이야. 꽃 한번 씻어야 돼. 아, 나무 도마 비싸가지고 따로 주문할게요. 내가 이 시간에 샤워를 하고 그때 여러분 나 잠 안 잔 거 알아요? 나 어제 김용환 이야기 하고 나서 잠을 못 잤어요. 아예 안 잔 건 좀 뻥이고 그 토토로에 누워가지고 알람 맞춰놓고 쪽잠 자면서 유튜브 편집하고 막 계속 그랬어. 근데 오늘 유튜브가 저작권 막 그 음악 때문에 완전 짜증나가지고. 근데 우리 편집자가 도와줬지. 한국인 마트 있어요. 여기 저희 집에서는 좀 먼데 신호쿠보라고 해가지고 한국인 마트도 있긴 있어요. 지금 낮집 끓이는데도 비린내가 엄청 납니다. 나는 보여드릴까요? 청양고추가 얼마나 있는지. 짜잔. 청양고추 5개, 그 다음에 양파, 그리고 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양고추 낙지볶음을 볶을 이제 그 양념을 만들 거예요. 같이 만들어 봅시다요. 요리하는 전용 주걱. 고추장 풀 때. 고추장을 너무 많이 좀 짤 수가 있어. 아, 이따가 소면도 있지. 그럼 고추장을 좀 많이 넣어도 되겠다. 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주걱, 두 주걱. 엄청 많이. 소스가 많아야 소면 먹을 때 좋지만. 성기도 부를까, 오랜만에? 성기를 너무 오래 못 봤네. 간장이랑 참기름도 조금씩 넣을 거예요. 캡사이신. 캡사이신. 고춧가루도 좀 넣을까? 그 다음에 올리고당이 없으니까 물엿으로 대체할게요. 올리고당이 없는 관계로. 아유. 간장을 조금 넣을 거예요. 과묵한 시청자가 많대 내 방에. 왜 그러지? 간장을 이 정도 넣고. 안 보이나 여러분들이? 그리고 캡사이신을 넣을 거예요. 캡사이신. 어떻게 물이?
낙지가 넘쳤다. 그 거품이 많이 나가지고. 어! 도우시오, 도우시오. 만져도 돼요. 이게 IH라 가지고 이렇게 만져도 솔직히 문제는 없거든요. 이 기름 냄새가 쩔어서 그렇지. 아우 세상에. 으? 이 거품을 다 건져내야 되는데. 아우 세상에 깜짝 놀랐어. 아우 씨 캡사이신 뿌리다가 뭐하니 이게 못났네요. 지금 캡사이신. 이만큼 뿌리면 더 뿌릴게요. 먹고 죽어. 그리고 액체 타입의 캡사이신도 좀 뿌릴 거예요. 표정 리얼감. 이만큼. 여러분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절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정말 매워 죽어요. 저는 이런 매운맛이 익숙하니까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고춧가루. 이것도 태양초. 매운 고춧가루예요. 아 너무 많이 넣었다.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고춧가루가 너무 많아. 이러면 좀 너무 짜진단 말이야. 아 몰라. 그럼 넣읍시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올리고당이 없어서 그냥 물엿으로 대체할 거예요. 양념 다양한 척 하지만 어차피 다 캡사이신이래. 매운 거 먹을 때는 단 거를 조금 많이 넣으면은 매콤한 맛이 좀 더 달짝지근하면서 더 매워져요. 그래서 저는 설탕이랑 물엿을 조금 많이 넣는데 그만큼 캡사이신과 고추장이 많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여러분 아 고추장 나 고춧가루 뭐 바보 같아. 이렇게 다 담아놓고 버릇대로 다시 또 고춧가루를 했어. 그 제가 그때 100엔샵에서 사왔던 이 조미료통에 제가 설탕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뚜껑이 열린다. 나빵님 어서오세요. 한번 먹어보고 싶노 언나. 설탕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얘를 하고 이만해. 아쉣. 언니 살 빠졌나요? 나 왜 자꾸 사람들이 살 빠졌다 그러지? 다진 마늘. 일본 다진 마늘 이렇게 나오거든요. 닛니꾸. 다진 마늘 한국 샵에서, 한국 샵이래. 한국 마트에 사온 게 있는데, 일단 이걸 다 쓰고 살 거예요. 네, 다이소. 다이소에서 샀어요. 일본 다이소. 머리 뿌까 같아요. 뿌까? 요즘 우리 엄마가 내 녹방을 내가 방송하는 시간에 엄마가 주무시니까 내 녹방을 보셨대. 근데 내가 그 막 방 정리하면서 엄마가 만들어준 귀걸이라든지 엄마 선물이라든지 엄마가 나 준 그 주얼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가족 사진 해놓고 그런 거 보면서 엄마가 울었대. 우리 딸이 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동받아서 우셨대. 그래서 아까 전에 엄마랑 통화하면서 막 같이 울었어.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시 넘었어요. 어펌 보증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다진 마늘이 이제 다 명이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톨까지 싹 다 명이 다한 것 같아서 제가 한국샵에서 사 한국마트 자꾸 샵이라 그랬나? 한국마트에서 사온 다진 마늘을 좀 더 깔게요. 사실 이게 그동안 까기 귀찮았어요. 다진 마늘 엄청 크죠? 그래서 다진 마늘을 요리할 때 좀 많이 넣어가지고 요리할 때 좀 많이 넣어서 좋아해요. 마늘의 미학이다. 그런 표현하지 마. 무섭대.
나는 이번엔 좀 깨끗한, 지금 주걱이 들어오니까 좀 깨끗하게. 완전 맛있겠다. 다진마늘 제가 완전 좋아하거든요. 12시 업 눌렀습니다. 누구야? 참이슬 미미님 감사합니다. 저 이거를 이제 비빌 거예요. 우와, 고추장과 캡사이신 덩어리야. 맛있겠다. 여기다가 참기름을 좀 넣을 거예요. 막 참기름을 살짝 이렇게 넣을 거예요.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후추를, 후추 별로 몸에 안 좋다는데 맛있는 걸 어떡해. 후추를 졸라 넣어요. 이렇게 비벼줘요. 스멜. 냄새는 좋아. 고마부라. 참기름을 저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제 K짱 언니 음식 안 따라 만들 거야. 배터리 없다. 배터리 좀 충전시켜야겠다. 배터리가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지금 이 순간. 이래. 충전시키고 있어. 아스바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간식 만드는 사람 처음봐. 새우 있었어. 씨. 이제 낙지는 세상에. 이거 봐. 이거 봐. 거품이 완전 더러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낙지 엄청 많이 데핀 것 같은데 요만큼밖에 안 되네. 나머지 다 그냥 다 데펴야겠다. 여기다가 낙지를 조금 차가운 물로 씻긴 다음에 낙지 나머지도 그냥 다 끓여야겠다. 낙지 모자랄 것 같아. 언니랑 나랑 먹기. 양이 요만큼밖에 안 돼. 아까 엄청 많은 것 같았어. 이게 다 졸아가지고. 진짜. 안 되겠어요, 여러분. 다 그냥 넣어버려야겠어요. 이거 내 거 한 끼 건데? 너무 오래 삶은 거,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 삶은 걸 수도 있어요, 미나상. 아니, 낙지는 다 못 먹어도 반찬으로도 먹을 수 있고, 내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도 뭐. 아유, 쉣. 여기다 얼음즙 넣을게요. 얼음. 코리. 몰랐죠? 봉지가 조그마해서 그냥 다 때려놔. 엄청 큰 건데 이거 몇 인분인지는 안 나왔네. 1.13kg 다 넣었어. 다 넣을 거야. 낙지는 이렇게 얼음이랑 같이 물이랑 해서 여기 넣어놓고 있어요. 양이 진짜 조금밖에 안 돼. 떡을 다 먹었어. 떡을 다 먹어서 그래. 이거 소스 한번 맛을 한번 봐야겠어요.
한데 괜찮아. 어차피 낙지랑 같이 볶으면 수분이 나와가지고 괜찮아. 진짜 맛있어. 여러분 한번 맛 좀 보실래? 얘 맛 좀 보실래? 얘 캡사이신, 분말, 액체 다 들어갔어요. 고춧가루, 고추장, 다진 마늘, 참기름, 후추, 설탕, 물엿 들어갔어요. 엄청 맛있어요. 참기름까지. 아, 우리 아들도 매운 거 좋아해요. 저리 치워. 맛있어. 진짜 맛있어. 다진 마늘도 딱 적당히 넣어가지고 예술입니다, 여러분들.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청양고추를 좀 더 쓸까? 아니야, 청양고추 아껴야 돼. 어쨌든 얘가 끓는 동안에는 나머지 좀 정리하면서 요리할게요.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막 양쪽 집에서 그러거든. 전현우 맨날 12시만 되면 시끄러워진다고. 캡사이신 액체는 나중에 볶을 때 좀 더 넣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냅둘게요.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이거 왜 나 때문에 킨 방송임? 어, 맞아. 어제 두두가 나에게 큰 선물을 줬기 때문이야. 이거 먹어야겠다. 이거 뭐 떨어지는 소리 들릴걸? 이게 앞에 구슬이 이렇게 안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야? 구슬 없잖아. 뭐야? 어쨌든 냄새는 좋아요. 구슬이 없네요. 뭐야 이게? 라무 버튼 했으면서. 아, 오이씨. 아오씨. 여기 술 들어있는 거 아니지? 나머지 낙지도 넣을게요. 아, 나 이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안 뜯어져? 지금 이건 이렇게 크면서 넣으면 되게 쪼그라. 다 먹었다. 이게 1.13kg인데 다 먹었어. 이제 얘가 또 넘치지 않게 좀 잘 봐야 되겠어. 근데 너무 오래 데쳐가지고 낙지가 너무 쪼그려진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 살짝 데쳐야겠어. 멍멍 안녕. 아베사다 어제 진짜 재밌었어요. 고마워요. 그래, 이런 재밌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맛에 또 기묘한 이야기 하고 그러는 겁니다. 나 아무래도 또 그새 자랐네. 고운 얼굴로 불지옥을 만드시는 중이야. 아, 나 셔플이 말하는 거 너무 예뻐 죽겠어. 낙지는 오래 데쳐도 맛있어? 근데 너무 쪼꼬매져가지고. 지금도 벌써 막 쪼그라들고 있어. 아, 속상해. 질겨서가 아니라 쪼꼬매져서 싫어. 쪼꼬매져서 싫어. 질기면 그냥 꼬동꼬동한 맛에 먹는데 질긴 건 싫어. 아니, 쪼꼬매지는 게 싫어. 그 막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와, 대박 섞어. 헐, 아, 뜨거.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따시만 숟갈만한 거. 이런 게 막 쪼그라드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 이거 봐. 엄청 숟가락보다 커. 이런 게 너무 쪼그라들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 항상 느끼는 거지만 머리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예쁘네, 추천! 아! 낙지 이 정도만 끓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너무 끓이면 또 너무 막. 한번 좀 펄펄 끓을 때까지 한 번만 냅두고 바로 건질게요. 우리 머릿속에서 싱크를 맞추면서 보아요 라고 우리 매니저가. 아, 귀여워. 제가 말하는 거가.
맨날 저랬으면 좋겠다. 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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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기까지만 좋다. 요름 안 드는 모습만. 왜? 왜? 게이터님이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사랑스러워요. 컨텐츠 준비 너무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야, 근데 낙지를 안 쏟을 거야. 낙지를 쏟지 않겠어. 행복하자, 우리. 아, 나 지금 낙지 쏘는 거 밟은 것 같아요, 씨. 샤워 다 했구만. 자, 이 정도만 해서. 요, 깨끗하게 싹 돼. 깔끔하게. 어우, 비린내. 떨어. 완전 탱탱해. 어우, 세상에.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세상에. 여러분 보여주고 싶은데. 보실래요? 완전 탱탱해요. 퐁푸동푸동. 푸동푸동. 푸동푸동. 와, 아주 맛있겠죠? 얘도 얼음 차가운 물에다가 넣을게요. 한 개도 한 톨도 낭비할 수 없어. 윗골이래. 윗골이 뭐야? 위가 콜린다고? 청양고추 더 깔 것 같은데. 청양고추가 이렇게 부족해 보이지? 설거지는 우리 언니 시켜야지. 아름다운 낙지의 윤기 호라호라 서우다요. 그저 어르신 서우다요. 밥도 많이 있고. 아, 행복합니다 정말. 제가 수건도 다 소독했어요. 소독해 놓은 거라서 깨끗합니다. 살이 많이 찌신 것 같다고요? 내가요? 살이 많이 쪘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3초 죽였어. 새끼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오랜만에 보는데 예쁘네요. 라고 해서 로이곤님 감사합니다. 녹.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싱크대 떨어졌어. 다 주워 먹을 거야. 다 주워 먹을 거야. 세상에. 아이, 그릇 떨어졌어. 아, 깜짝이야, 지금. 낙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아니, 냄비에 떨어진 거가 이래가지고. 싱크대 바닥에 떨어진 건 못 주워 먹어. 아, 속상해. 아이씨, 힘들어. 아이씨. 도망친 애들은 살려주자. 그럴 수 없어. 자,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제가 깨끗이 씻어놨는데요.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낙지랑 내가 준비해놓은 소스랑 계속 같이 볶아 먹을 거예요. 어디가 잘 보이지? 여기가 잘 보여요? 여기가 잘 보여? 이쪽이 잘 보여? 여기가 잘 보이지? 여기가 잘 보이죠? 오케이. 식용유를 살짝 넣을게요.
짜누리유 이거를 설정될게요. 그래, 우리 매니저가 이 얘기하는 거 엄청 싫어해.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그거. 지친데. 그 여러분, 나 이거 그때 백인샵에서 준 젓가락 여기다 붙여놨다? 귀엽지? 숙기님, 곰방마. 먹는 거 복스러우셔야 하는데, 여잔여자하게 드시는 스타일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매니저들이 또 폭동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매니저가 폭동 일으킨다.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네? 말해보세요. 일단은 양파부터. 여러분 잘 보여요? 여기가 잘 보이시려나? 나 양파가 이렇게 구워지는 냄새가 너무 좋아. 양양치즈님 안녕. 이거 고꾸란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디자인이 원래 저래요. 양파 냄새 쩔어. 진짜 지금 대박 같고. 나 호주에 있을 때 진짜 버터에다가 양파 구워 먹고, 구워가지고, 버터에다가 양파 구워, 다진 마늘 버터랑 같이 먹고 진짜 맛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빨간색 양파 있잖아. 정양파. 그거 넣어가지고 식빵 토스트 위에다가 얹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옛날에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연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은 낙지를. 낙지 겁나 아름다워. 빨간색이 입혀지면 더 아름답겠지? 성스럽다, 성스러워. 와, 소스를 넣겠습니다. 캡사이신, 분말 캡사이신, 액체 타입 캡사이신, 고춧가루, 고추장 됐다 크게 해서 4스푼 퍼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 간장, 물엿, 설탕, 참기름, 후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일단 다 넣지 않고 요만큼만 넣어볼게요. 진짜 어떡하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볶음을 여러분 보여줄게요. 때깔을 크으, 죽인다. 지고 그래. 청양고추는 너무 미리 넣으면 좀 매운맛이 달아가지고 나중에 넣을 거야. 완전 매콤하게. 난 배퍼 배탈가. 내가 오늘 빤 옷인데. 내 잠옷이란 말이다. 티면 안 돼. 야, 근데 냄새 지금 쩔어. 아, 냄새를 어떻게 보여줄 수 없나? 냄새를 보여줄 수도 없고. 야, 이거 사람들 불러갖고 소주 한잔 먹으면서 먹고 싶다. 엄마가 앞치마 보내준댔는데.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 그래도 엄마가 방송할 때 앞치마 입고, 설거지할 때 앞치마 입으면 더 편안하고 앞치마 보내주신댔어요. 우리 엄마가. 이때쯤에 청양고추랑 파를 넣을게요. 청양고추 진짜 대박 맛있을 것 같아. 이거 한번 보여줘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여러분께 한번
보여줘야겠는데 여러분 잠깐. 톡톡 K짱이 불닭 불 진짜 불닭지. 타단. 짜잔. 청양고추. 까마귀 깡님 어서 오세요. 소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소스를 좀 더 넣을게요. 아, 여기다 깨가 있었으면 진짜 예술인데 깨가 없네. 매운 냄새나 내 코가 미쳤나봐. 와, 이거 흰 쌀밥에다 비벼먹으면 진짜 대박 맛있겠죠, 여러분들. 불을 좀 세게 해야겠다. 일단 캡사이신을 좀만 더 넣을게요. 아까 이미 다 넣은 상태이지만 캡사이신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미 여기 소스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이게 캡사이신이 좀 뜨거운 물이 되면은 좀 뭐랄까 좀 매운맛이 좀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캡사이신을 더 넣었어요. 와, 연기 나는 거. 와, 야, 이거 봐. 낙지 보여? 이거 지금, 와, 진짜 커. 얘 봐. 난리 났어. 어, 세상에, 할렐루야다. 저걸 어떻게 먹어? 먹을 수 있다. 언니만 믿으라. 와, 청양고추는 좀 더 넣을까? 아이씨.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어떡하면 좋지? 얘 어떡하지, 얘를? 진짜? 얘 어떡하지, 얘? 진짜 얘 어떡하지? 얘 어떡하지? 겁나 맛있겠는데 진짜. 와. 맛있겠지. 맞아. 맛있겠지? 양념이 좀 더 배게 약간 좀 더 끓일게요. 그리고 이따가 언니가 만약에 오게 되면은 소면이 올지 모르니까 일단 이 소스 좀 남은 거는 랩핑을 해놓을게요. 플라스틱이라 랩핑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일단 가로 논다는 의미를 줍시다. 아, 입에 침 계속 고여 진짜 지금. 어떡해? 미쳤어 진짜. 어떡할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밥을 풀 겁니다. 불을 약간 조금 얕게 해놓고요. 이제 여기다 밥을 풀 겁니다. 아, 세상에, 너무 행복하다. 여기다 후추를 조금만 더 풀게요. 밥을 딱 푸고 여기다가 낙지 볶음을 딱 와!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나 죽으면 먹을지도 몰라. 밥을
이만큼 벗어. 벗은 바위야. 아, 이제 올랐나? 어. 좀 더 벗고 싶다. 좀 더 익히고 싶어요. 와, 진짜 이게 어떡하지? 세상에. 이거 나중에 썸네일. 캡사이신에 좀 빼놔야겠다. 또 캡사이신 넣네 안 넣네 그러실 수 있으니까. 와, 진짜 대박 사건. 아, 여기 소면 있으면 진짜 완벽한데. 오늘 밤을 완벽하게 보낼 수 있는데, 진짜. 아. 어, 집에 소주도 있는데, 아. 낙지를 풀 겁니다. 이제 불을 좀 끄고. 낙지를. 어, 대박. 어, 어떻게 여러분 떨리죠? 밥이. 아. 행복하다. 어, 나 침 나온 거. 왕낙지, 왕낙지. 와, 쩔어, 쩔어. 여기다가 국물을 밥 위에다가 찌기네. 어, 언니 께 없을 것 같은데. 왕낙지를. 완전 맛있겠지? 어,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빨리 밥 먹으러 가요. 못 참겠어요.